안녕하세요. 육아 강사 개서입니다. 요즘 봄 느낌이 가득이죠. 정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하면 내 몸은 그래, 오늘은 푹 자자. 평안하게 잠자리 들어야 되겠고,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 하면 내 몸은 가뿐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긴 코로나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의 균형 잡기가 좀 힘들지만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면 내 마음의 소리와 몸의 움직임이 균형을 바로 잡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요가 시작해 볼까요? 네. 편하게 저와 같이 앉아주셔도 좋고요. 뒤꿈치 무릎 맞춰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다리를 무릎을 살짝 접으셔서 편하게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등이 말리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서 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한번 코끝으로 마셔주고 입으로 한번 길게 내쉬어주세요. 후. 내 몸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코끝으로 부드럽게 숨을 들여 마셔주고요. 입꽃이나 또 코끝으로 부드럽게 모두 배출해냅니다. 후. 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자, 가벼워지셨다면 오른쪽 왼쪽으로 그냥 흔들흔들 오뚜기가 움직이듯이 오뚜기 등 안 구부려져 있죠? 등 펴져 있죠? 척추 네, 편 상태에서 흔들흔들 굽혀져 있다 괜찮아요. 조금씩 펴면서 바른 자세를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멈춰주시고요.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으셨다가 이번에 양손 가슴 앞에서 깍지 깍지 낀 손 그대로 머리 위로 어깨 그냥 힘 풀어놓으세요. 척추만 등만 좀 쭉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 역시 흔들흔들 하겠습니다. 편하게 대신에 배꼽은 등에 붙여놓으세요. 편하게 흔들흔들 이제 운동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세포 근육들에게 이야기 좀 전해주십시오. 멈춰주셨다가 손바닥 하늘로 쭉 내 길어지는 느낌 뭐가 내가 움츠리고 있던 것을 쫙 펴준다는 느낌으로 시원한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살짝 긴장 풀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면 우쭈쭈쭈쭈쭈 시원한 느낌 받아볼까요? 네, 살포시 오른쪽으로 가볍게 가겠습니다. 애쓰지 않을 거예요. 가볍게 시원할 정도 살짝 가져오셨다가 후 한번 풀어주고 한 번 더 쭈쭈쭈쭈 시원한 느낌 받으시고 이번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시원한 느낌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배꼽은 척추 네, 천천히 가져오겠습니다. 살짝 긴장 풀고 이번에 손 마주 깍지 끼셔서 위로 쭉 뻗으시고요. 팔꿈치를 가능한 한 펴드릴 거고 팔꿈치가 접혔는데 나 이거 최선이야 괜찮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살짝 뒤로 가져갈까요? 머리 뒤로 네, 살짝 가져오셨다가 앞뒤로 가볍게 움직여 드릴게요. 역시 시원할 정도만 앞뒤로 가볍게 움직여 줍니다. 내 마음도 시원하고 내 몸도 시원하게 가슴이 활짝 열어서 내 마음도 시원하고 내 팔도 앞뒤로 움직여 주니까 내 몸도 시원하고 네, 멈춰 주셨다가요 살짝 긴장 풀고 손바닥 하늘로 한번 쭉 펴서 겨드랑이도 좀 시원해지는 느낌 받아볼 거고요. 내 골반 엉덩이 쪽도 시원한 느낌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살짝 긴장 풀어서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옵니다. 후 어깨 으쓱 닿았어 으쓱 닿았어. 발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안에 있는 발을 바깥쪽으로 바깥 있는 발을 안쪽으로 무릎 접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살짝 살짝 어쩌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불편한 거 잠시 네. 내 마음으로 가져가 주세요. 우리 건강할 거니까 불편한 것 좀 참자. 그러면 내 몸이 그래 참을 수 있어 라고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고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양손을 수평으로 멀리, 송곳을 멀리 보내주십시오. 어깨는 힘 풀어놓고. 네, 그대로 가볍게 얘를 내 몸으로 이렇게 휘어가는 듯이 안아주세요. 시선은 네, 오른쪽 벽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셔주고 펴주고 내셔주고 양팔로 내 몸을 감싸주고 마셔주고 펴주고 내셔주고 또 감싸주고 마셔주고 내셔주고 감싸주고 마셔주고 한 번 더 내셔주고 감싸주고 마셔주고 중앙 내셔주고 감싸주고 네, 가볍게 몸 중앙으로 가져와 양손 가슴 깍지 머리 위 흔들흔들 손바닥 가늘 뒤로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옵니다. 양 다리를 편하게 쭉 뻗어드리겠습니다. 뻗으셔서 툴툴툴 털어드릴게요. 넓게 가져가시고 좁게 가져오겠습니다. 한 번 더 넓게 네 좁게 퉁퉁퉁퉁 발끝을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좀 빼주시고요. 양 엉덩이 뼈를 매트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등 길이 길어지는 느낌 발끝을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보내실 거예요. 내 종아리 빵빵하게 만들어줄 거고 무릎 뒤는 오금을 매트 쪽으로 꾹 눌러주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발등을 펴서 멀리 보내볼게요. 양 무릎 타이트하게 꽉 조이시면서 무릎 근육을 발끝으로 전달해서 멀리 보낸다는 느낌 엉덩이 묵직하게 매트 밀어주시고요. 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두 다리 살짝 엉덩이 간격으로 열어주셨다가 엄지발가락으로 툭툭 발목에 힘을 풀어서 엄지발가락끼리 툭툭 쳐주세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시면서 네, 살짝 멈추셨다가 두 무릎을 접었다가 툭 한 번 두 무릎 접었다가 툭 한 번 더 무릎 접으셨다가 툭 자 이번에는요 오른 무릎을 접어서 발을 허벅지 안쪽에 왼쪽 엉덩이 들어서 발등을 엉덩이 옆쪽 뒤꿈치를 엉덩이 옆선으로 가져오셔서 앞에 있는 무릎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셔서 특히 왼쪽 엉덩이를 꾹 바닥 쪽으로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른 무릎이 많이 떠있네. 여기다가 쿠션이나 내 수건 밑에 깔고 앉아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자, 양손 깍지 끼셔서 쭉 뻗어드릴게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뒤로 가볍게 원 그려 내려와 오른손은 오른쪽 엉덩이 옆에 왼손은 내 왼쪽 골반 왼쪽 엉덩이를 한번 쓱 올렸다가 왼쪽 엉덩이를 묵직하게 매트로 눌러주세요. 마셔주고 한번 척 좁히면서 왼쪽 엉덩이 들어 올렸다가 묵직하게 내 체중을 왼쪽 엉덩이에 실으면서 엉덩이를 꾹 눌러주세요. 왼쪽 골반, 고관절, 엉덩이 쪽에 네,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마시고 한 번 더 후 내셔주고 네, 우리 골반 균형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가져올게요. 양손 깍지 끼셔서 머리 위로 네, 가볍게 왼쪽으로 한번 쭉 뻗어서 왼쪽 엉덩이 꾹 눌러드릴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가져옵니다. 가볍게 풀어서 내려올게요. 후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왼쪽 엉덩이 들어서 왼발 빼고 오른다리 풀어서 꾹꾹 따뜻한 손으로 주물러 주셔도 좋고요. 틀틀 털어주셔도 좋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엉덩이 뒤로 좀 빼주시고요. 다시 한번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이번에는 발끝을 멀리 보내보고 네, 살짝 긴장 풀고 이번에 왼무릎 접어서 왼 발바닥을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엉덩이 들어서 무릎 접어 그대로 발등 바닥 엉덩이 옆에 뒤꿈치 앞에 있는 두 무릎 맞춰 주실 거고요.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셔서 네, 오른쪽 엉덩이를 꾹 눌러 드릴 겁니다. 역시 많이 떠 있네. 괜찮아요. 여기다 쿠션이나 수건 밑에 깔고 편하게 대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양손 깍지 끼셔서 위로 쓱 특히 오른쪽 엉덩이 꾹 눌러주시면서 팔꿈치 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와 왼손을 엉덩이 옆에 오른손은 내 골반 위에
오른쪽 엉덩이 한번 쓱 올려서 내 몸을 살짝 왼쪽 무릎 손상으로 오른쪽 엉덩이 꾹 눌러서 내 체중을 살짝 오른쪽 엉덩이 실어주고 마시고 한번 더 오른쪽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골반을 지그시 한번 더 마시고 엉덩이 들어 올렸다가 척추 펴드릴 거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엉덩이 꾹 눌러서 체중 이동 셋, 둘, 하나 천천히 척추 중앙으로 상체 가져오시고요. 골반 앞면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양손 각 끼셔서 머리 위 키들이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실 거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 왼쪽 옆선도 시원하고 오른쪽 엉덩이 꾹 눌러드릴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팔 뒤로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오겠습니다. 후. 네. 이번에 오른쪽 엉덩이 들어서 오른 다리 펴주고 왼무릎도 펴서 힘드셨다면 무릎과 발등 꾹꾹 눌러주시고요. 두들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따뜻한 네, 손으로 꼭꼭 수고했구나, 잘했구나 하시면서 뚝뚝 둘러주세요. 네, 툭툭툭툭 퉁퉁퉁퉁 오른무릎 접으셨다가 한번 툭 왼무릎 접으셨다 툭 양무릎 접으셨다 툭 왼무릎 툭 오른무릎 툭 양무릎 툭 다시 한번 엄지발가락끼리 툭툭 자 이번에 무릎 접어서 테이블 포즈에서 만나겠습니다. 양무릎은 내 엉덩이 골반 아래 양손목은 겨드랑이 아래 열손가락 활짝 열어놓고 손과 손 사이는 어깨 너비, 무릎과 무릎은 엉덩이 너비. 발등 윗부분 바닥에 꾹 눌러드릴게요. 발등 윗부분까지 펴서 매트에 꾹 눌러줍니다. 배꼽은 등에 딱 붙여놓을게요. 자, 마시고 배꼽 등에 딱 붙였습니다. 내쉬고. 자, 그 상태에서 왼쪽 발끝 멀리 보내볼게요. 발끝만 바닥 꾹 찍는데 내 몸이 엉덩 뒤꿈치 쪽으로 앞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중앙으로 딱 놓으세요. 자, 이 발끝을 엉덩이 높이만큼만 들어 올립니다. 시선은 먼 곳 바닥 바라볼게요. 손바닥으로 매트 지그시 밀어주고 셋, 둘, 하나 괜찮으시다면 오른손 귀 앞으로 멀리 손끝과 발끝 앞쪽 뒤쪽을 향해서 갑니다. 오른손 끝은 앞쪽 벽 왼쪽 발끝은 뒤쪽 벽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척추 셋, 둘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안 흔들려 드려요. 몇 번씩 연습하시면 자 오른손 그대로 내려놓고 맨무릎 접어서 네, 매트에 놓겠습니다. 후 자 그 상태에서요 소자세 한번 해볼게요. 꼬리뼈 엉덩이 하늘 가슴 펼쳐서 먼 거 바라보겠습니다. 배꼽 등에 붙여놓고 가락근 잠그고 셋, 둘, 하나 우리 고양이 자세로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배꼽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등을 판판하게 배꼽 척추에 붙여놓으실 거고요. 이번에는 오른발끝 멀리 내 몸이 왼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정확히 정렬을 맞춰주십시오. 자, 충분하셨다면 오른발끝을 살짝 엉덩이 높이 발끝 뒷벽을 찌르고 배꼽 등에 붙여놓고 오른손 귀 옆으로 멀리 후 마셔주고 후 내셔주면서 오른손바닥으로 매트를 조금 더 밀어주고 배꼽 등에 붙여놓고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오른손 내려 왼손 내려놓고 오른 무릎 접고 다시 한번 균형 잘 맞춰 볼게요. 내 손목이 겨드랑이 아래 있는지 무릎이 골반 아래 있는지 배꼽은 등에 붙여 있는지 소자세 합니다. 배 떨고 놓고 꼬리뼈 엉덩이 하늘 가슴 펼쳐서 멀리 바라보고 배꼽 등에 붙이고 가락근 잠그고 마시고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요.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면서 등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말아서 내 등이 시원해지고 있음을 느껴주십시오. 네, 천천히. 네. 척추 바르게 가져오겠습니다.
아셔주고 후 내셔주고 잘하셨어요. 발끝 세우셔서요. 엉덩이를 뒤꿈치째로 가져오고 양손을 내 몸쪽으로 가져와. 네, 그대로 뒤꿈치 바닥에 놓고 한 손은 한 손도 내 몸쪽으로 가져오시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겠습니다. 후,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부드럽게. 네, 올라오셨다면 가슴 활짝 열어드릴게요. 후, 한 번 더 가슴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후, 다시 한번 날개뼈와 서로 가깝게. 후, 한 번 더. 후, 네. 손끝 발끝 멀리 쭉쭉 뻗어드릴게요. 쭉쭉쭉쭉. 우리 걷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내 몸을 스치고 발바닥이 닿았을 때 뒤꿈치 가운데 발끝, 뒤꿈치 가운데 발끝이 닿는 순서로 가볍게 걷기 한번 해보고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엄지마라 주먹 뒤셔서 팔꿈치 접어서 내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할게요. 뒤꿈치, 발바닥, 발끝 닿는 순서대로 천천히 10번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가슴 열어놓으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준비하면 얍 하십시오. 준비, 얍! 배꼽 척추에 붙여놓고 뒤꿈치 들어올렸다가 바닥 툭 치고 준비, 얍!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준비, 얍! 네, 자, 걷기 해볼까요? 자, 10번 걷겠습니다.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다시 가슴 열어서 후. 한 번 더 가슴 열어서 후. 뒤꿈치, 발바닥, 발끝, 뒤꿈치, 발바닥, 발끝 닿는 순서를 항상 뇌에 인식시켜서 천천히지만 뒤꿈치, 발바닥, 발끝 이렇게 순서대로 걸어오시면 좋으세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산책 가실 때 천천히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걸어보도록 할까요? 엄지 마라 주먹 뒤시고. 좋아요. 뒤꿈치 발바닥 발끝 가슴 펼쳐놓고 무릎이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 엄지 발가락과 톡 들어간 아치 뒤꿈치까지 바닥에 꾹 누르시면서 걷도록 할게요. 바깥쪽으로 힘주지 않고 안쪽으로 힘준다는 느낌으로 걸어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얍! 한 번 더. 준비되셨죠? 야! 10번만 하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가슴 열어서 후. 다시 한번 가슴 열어서 후. 양손 깍지기 쳐서 머리 위, 발바닥, 엉덩이 간격을 벌려놓고 좌우로 흔들흔들 배꼽 척추에 붙여놓으세요. 흔들흔들 손바닥 하늘로 뒤로 네, 가볍게 원그려서 내려오겠습니다. 후, 가슴 활짝 열어볼게요. 후, 한 번 더 가슴 활짝 마시고 후, 다시 한번 마시고 후, 내쉬고 발끝 손끝 머리 축, 축, 툭.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요. 네, 한 번씩 더 보시고 여유로운 시간 해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웃을 일,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웃을 일, 행복한 일을 또 코로나에게 다 뺏기면 안 되겠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가자! 가자! 우리 웃을 일, 행복한 일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나마스테.